이번에는 부산. 예. 부산. 부산이에요? 부산. 예, 요약해서 간단 짧게. 아, 적은 거라서 빠르게 읽을게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온 신인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강성 지지층 운운하며 비판하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표님의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랑스러운 개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팬덤에 대해서 누군가는 개딸 전체주의, 누군가는 강성 지지층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님과 민주당을 지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저도 강성이라 문제인 건가요? 강성 지지층이면 모두 극단적인 건가요? 적어도 저는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수준에서 비판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님을 더 공부하고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분노, 배신감, 절망감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더 이상 정치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개딸이라서 민주당원이라서 자랑스럽고 신이 났었는데 더 이상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무시할 만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결국 친소관계로 뽑은 것은 아니신지요? 혹시 강성한 당원들의 의견은 극단적인 팬덤일 뿐이라며 무시하진 않으셨는지요? 22대 당선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마저 당심과 민심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친소관계 따지지 마시고 정치공학적인 셈법 혹은 정치력 혹은 협치 이런 말부터 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그것이 정의로운 길이라면 이 무도한 정권과 용감하게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이전 죄송해요. 제가 손을 못 써가지고요. 잠깐만요.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희귀 난치성 지행위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엄마 위로 올려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도 안 된 싱싱한 개딸로서 이재명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